이 강의는 강성민만 할수 있는 거니까 뭐 대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나 할수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야? 자, 이 의무를 명하는 작용을 우린 전부 다 하명이라고 했었고요. 이 의무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지. 해, 하지 마, 참아, 돈 내. 이네 가지 종류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가 하라고 하는 의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의무, 내지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의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야, 강성민 너 강의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의무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강의는 강성민만 할수 있는 거니까 뭐 대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나 할수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을 부숴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부수나 남이 부수나 다 건축물을 부수는 모습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는 우리는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 자, 그다음에 부작위 의무는 무언가 하지 마라는 거죠. 보통 무슨 무슨 금지로 끝나는 것들이 다 부작위 의무가 됩니다. 영업 금지, 비트코인 금지, 입산 금지, 장례식장 사용 금지, 중지 이런 것들이 다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고요. 수인 의무는 견디라는 겁니다.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걸 내가 참으라는 거예요. 예방접종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견뎌라고 하는 게 수인 의무이고. 마지막으로 급부 의무는 돈을 내라는 거죠. 행정청이 저에게 어떤 돈을 내는 의무를 주는 것을 급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런 의무들을 줬는데 이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뭐다? 강제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죠. 행정 강제, 강제 집행, 대 집행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그 단어의 흐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한 번씩 이론적인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즉시 강제는 행정 강제의 일종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이해되십니까? 행정 강제 안에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강제는 행정 강제에는 해당하지만 즉시 강제랑 강제 집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